두 번째 시간은 유튜브를 보시면 다 나오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십시오. 이전에 동산 스님이 글을 지어 가로되 거룩하다는 이름도 구하지 말고 재물도 구하지 말고 영화스러운 것도 구하지 말고 그릉저릉 인연을 따라 한 세상을 지내어서 옷이 떨어지거든 거듭거듭 기어 있고 양식이 없거든 가끔가끔 구하여 먹을지로다. 터거리 밑에 세 마디 기운이 끊어지면 문득 송장이요. 죽은 후에는 헛이름 뿐이로다. 한낱 허환한 몸이 며칠이나 살 것이간데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내 마음을 깜깜하게 하여 공부하기를 잊어버리리요 하시니라. 앞 시간에 보면 이제 이런 마음을 찾는 수행을 할때 간절하게 뭐 열심히 해라고 뭐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가? 이유가 요즘 말로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이유가 납득이 안 되면은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동기부여가 돼야 열심히 할거 아닙니까? 그지?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공부, 예를 들면 대학교 붙는 공부, 뭐, 이런 공부는 지식을 쌓는 공부입니다. 내가 지식을 쌓아 놓으면은 당분간은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내가 나이 먹어서 뭐 취미가 오지 않는 이상은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런 공부는 하면 할수록 이제 쌓이는 공부고, 이 경어 스님이 이야기하는 이 불교의 수행 공부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쌓이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유를 들자면, 왼손을 쓰지 않고, 뭡니까? 오른손으로 글도 쓰고 밥을 먹도록 이제 애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습관을 그러면 밥 먹는 습관, 글 쓰는 습관, 뭐 물건 이렇게 다루는 모든 걸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몇달 열심히 이제 애를 이제 왼손을 못 쓰게 애를 이제 교육을 시켰어.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뭐 이런저런 일로 애가 무슨 뭐 캠프를 가고 뭐 예를 들면 해서 안 챙겼어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몸에 딱 이렇게 배기면은 잘안 빠집니다, 이게. 그럼 이 우리 수행은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고 습관을 바꾸는 거다.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 몸에 익을 대로 익은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 공부는 습관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저런 습관을 만들어내고, 이런저런 습관에 안주해 있는 내 자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쉬운 공부가 아니고 어려운 공부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한번 바짝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만들려면 꾸준히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완전히 오른손잡이가 될 때까지 꾸준히 챙겨야 됩니다. 다 완전히 얘가 이제 꿈속에서도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1년, 2년 이상은 계속 챙겨봐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또 다시 또 이런저런 계기로 왼손을 쓰게 될수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불교 수행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무거운 것은 설계하고, 서른 것은 익게 하는 것이다. 무거운 것, 내 몸에 익숙한 것, 무거운 것, 내 몸에 익숙한 것은 최대한 낯설게 처음 보는 것처럼 처음 하는 것처럼 만들고
낯선 것, 내가 안 해본 것, 어색한 것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한 것처럼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만큼 간절한 마음, 동기부여가 없으면 좀 반짝하다가 말아버리고 좀 하다가 허지부지 하면은 바로 원상복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큰 스님들이 간절하게 해라, 뭐 열심히 해라, 뭐 그렇게 고구정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를 우리가 알고 접해야 됩니다. 그냥 어른 스님들이 열심히 간절하게 하라고 해서 그 말대로 열심히 해야지, 간절하게 해야지 한다고 그게 열심히 간절히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 공부는 습관을 바꾸는 거다. 나아가서 습관을 만들고 습관에 익숙해지는 내 자신을 없애는 거다. 그래서 이 공부는 꾸준히, 결국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다. 꾸준히 밥 먹을 때도 하고, 농담 다문게 할 때도 하고, 테레비 볼 때도 하고,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름을 구하지 말라. 명예욕이죠. 명예욕. 명예를 찾지 말고. 그 다음엔 재물을 구하지 말고. 재물욕. 그 다음에는 영화스러운 것도 구하지 말고. 어떤 남들 부귀 영화를 누리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그건 일종의 뭐 명예욕과 권력욕이 결합된 거죠. 그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을 구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것을 구하는가?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 누가 구하는가? 중생심이 이런 것을 갈구하죠. 중생심이. 중생심은 어디서 나오냐? 중생심은 결국은 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생심을 털어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중생심을 버리지 못할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앞에서 이제 거룩하다는 이름도 구하지 말고 재물도 구하지 말고 영화스러운 것도 구하지 마라. 중생심에 따라서 살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중생심을 쫓아가면 깨달음하고는 98,000이 멀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연 따라 한 세상 지내면서 뭘 잘해보려고 억지로 막 안 되는 일을 하지 말고 인연 되는 대로 살고, 그쵸? 그 다음에는 옷이 떨어지거든 뭐 그냥 기워서 입고, 이게 뭐 입는데 뭐 치장하는데 욕심내지 말고, 양식이 없거든 가끔 구하여 먹을지로다.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챙겨서 먹어라. 꼭 맛있는 거 뭐 어디 가서 꼭 챙겨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냉장고에 잔뜩 쌓아놓고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 왜 우리가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먹고 입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려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라면은 홀딱 벗고 살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없죠. 그죠? 옷은 입어야 되고 뭔가를 먹어야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이렇게 뭐 누구 사람들 앞에서 말도 하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먹으면 못 하잖아요. 굶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입고 먹고 자는 거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려면 배가 고프면 먹고 싶다. 그죠?
옷을 내가 홀라당 다 벗고 있으면 아이고 부끄럽다, 좀 가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말하자면 욕심입니다. 뭐뭐 하고 싶다, 욕심이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뭔가 먹고 싶다, 옷이 없으니까 옷을 입고 싶다,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욕심이 오바되면, 먹고 싶은데 기왕이면 맛있는 걸로, 기왕이면 몸에 좋은 걸로, 어떻게 좀 인삼이라도 한 뿌리 챙겨서 먹고 싶고, 이런 거는 탐욕입니다. 인삼 안 먹어도 안 죽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만 먹으면 되는데 꼭 탕수육까지 먹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건, 이거는 탐욕입니다. 짜장면이나 짬뽕만 먹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아닌데 왠지 그것만 먹으면 허전해. 뭔가 중국집에 왔으니까 짜이 뭡니까? 탕수육도 먹어야 되고 만두도 먹어야 되고, 뭐 사실 저도 그렇게 하지만 할 말은 없지만, 이거는 탐욕입니다. 이거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그 이상 더 맛있는 거, 더 몸에 좋은 걸 찾는 건 탐욕이다. 왜 우리가 중생심을 못 버리느냐? 중생심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살고 싶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욕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심을 통제를 못하는 거야. 이 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이 탐욕이 되고, 탐욕이 애착이 되고, 애착이 집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심을 쉽게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어스님께서는 그런 중생심을 네가 틀어내야 이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틀어내냐? 자, 그러면은 이 중생심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살고 싶다라는 본능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중생심을 내가 틀어낼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턱걸이 밑에 세 마디 기운이 끊어지면 문득 성장이요, 죽은 후에는 헛이름 뿐이로다. 한낱 허한한 몸이 며칠이나 살 것이간데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내 마음을 캄캄하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 나오잖아요. 세 마디 기운이 끊어지면 우리는 바로 성장이다, 죽는다. 단 몇 분 숨을 못 쉬면 너무나 허망하게 사라지는 게 목숨인데, 그 목숨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이냐. 목숨이 진짜 소중한 거면, 그 말이잖아요. 이게 정말 소중한 거면 그렇게 노력해서 소중히 하겠는데, 숨 한 번만 조금 못 쉬면 그냥 사라지는 게 목숨인데 왜 그렇게 목숨을 애지중지하고 막 챙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거를 네가 항상 명심을 해라, 그 말이지. 그건 피할 수가 없다. 네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목숨이, 네가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얘는 반드시 네 손에서 떠난다. 근데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냐, 그 이야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서 간절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나는 언젠가 죽는다. 그 맨날 뭐 절집에 가면 뭐 죽는 이야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 좋은 인생 왜 맨날 죽는 이야기만 하냐 그러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하고 막 매일매일이 그냥 좋은 일들만 일어나도 그런 삶은 반드시 끝난다 이거죠. 그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항상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네가 중생심을 털어낼 수 있고, 중생심을 털어내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으면 생사를 면할 수가 있고, 생사를 면하면 너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불로 장생한다 이거예요. 그럼 불로 장생하는 길을 가야지. 왜 잠깐 뭐 볕 좋을 때 잠깐 그 뭐 기분 좋게 노는 그 잠깐의 그 희열에 빠져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명심하면 다 모든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잘 풀린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렇게 살아서 추구하던 명예욕, 이름, 그건 다 헛거다. 그래서 죽은 후에는 헛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막 재물을 모으고 영화스러운 것을 구하는 것도 다 죽으면은 아무 소용 없으니까 쓸데없는 일이다.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내 마음을 깜깜하게 한다. 이런 중생심들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아, 이 세상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니까 중생심을 털어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 마음을 깜깜하게 하는 것. 내가 뭘 제대로 못 보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내 마음 때문이다. 어떤 마음? 중생심. 욕심이 과해가지고 탐욕이 되고, 탐욕이 애착이 되고, 애착이 집착이 되는 그 일련의 흐름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깨달은 후에 항상 그 마음을 보전하여 깨끗이 하고 고요히 하여 세상에 물들지 말고 닦아가면 한없이 좋은 일이 하도 많으니 부디 깊이 믿으며 죽을 적에라도 아프지도 않고 앓지도 않고 마음대로 극락세계에도 가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느니라. 부처님 말씀에 이르기를 남자나 여인이나 노소를 불문하고 이 법문을 믿고 공부하면 모두 부처가 되리라 하시니 어찌 사람을 속이리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저는 이제 경험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마음대로 극락에도 가고 뭐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극락에를 안 가봐가지고 저도 아직 그건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극락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 세계는 100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100명의 사람이 똑같이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는 이 카메라하고 저쪽에서 보는 카메라의 모양은 다르죠. 똑같은 겁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세계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세계가 극락이다 생각하면 이 세계는 극락이고, 이 세계가 지옥이다 그럼 이 세계가 지옥입니다.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없는 극락이 없는 게 생긴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는 순전히 내 마음, 나 마음 내에서 결정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극락은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만드는 거죠. 극락은 가는 게 아니고. 오조 홍인대사 말씀이 내 마음을 궁구하면 깨달을 것이라 하시고 맹서하시되 너희들이 내 말을 고지 아니 들으면 세세생생의 호랑이에게 죽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속이면 고생의 지옥에 떨어지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어찌 믿지 아니하리요. 옛날 사람들한테 가장 이제 그 무서운 존재가 호랑이였잖아요. 그지? 이렇게
호환이라고 그러잖아. 호환. 호환. 그 옛날에는 뭡니까? 그 이 그 호랑이가 많아 가지고 이제 그 호랑이한테 이제 잡혀 먹거나 하는 일이 이제 자주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여기 나오듯이 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고조 홍인대사 이야기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가장 무서운 형벌을 당한다 이거지. 반대로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지옥으로 그냥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따라라. 안 그러면 호랑이한테 잡혀 죽는다. 그만큼 무서운 일이 닥친다. 라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 반드시 뭐 한다? 불로 장생한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상과 같이 하고, 마음을 넓게 쓰기를 흑온과 같이 하고, 지혜로 불법 생각하기를 날과 달같이 하야, 해와 달같이 하야, 그런 말이죠. 이게 이제 옛날 조선 말 그 이제 어투로 써서 그래요. 남이 나를 옳다고 하든지, 그러다고 하든지, 마음에 끄달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분별하여 참견 말고, 좋은 일을 당하든지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든지 마음을 평안히 하여 무심히 가져서 남 봄에 숙맥같이 지내고 병신같이 지내고 벙어리같이 소경같이 기먹은 사람같이 어린아이같이 지내면 마음의 절로 망상이 없어지나니라. 자, 이제 앞에서는 중생심을 털어내라. 그러면 네가 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중생심을 털어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내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잖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계속 방해만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 못하겠어요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주변 사람들의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마음을 이렇게 가져라. 그러면 네가 중생심을 털어내고 부처님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상과 같이 하고, 두 번째가 마음 넓게 쓰기를 흑운과 같이 하고, 세 번째로 지혜와 불법 생각하기를 해와 달같이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는 중생심을 드러내고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상과 같이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뭔가 비유적으로는 멋있는 것 같은데, 멋있는 비유인데 팍 이렇게 그럼 실제적으로 뭘 말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그림이 잘 눈에 안 떠오르죠. 그냥 표현 자체가 문학적으로 막 이렇게 비유를 들다 보니까 감동은 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좋은 말이다. 근데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상과 같이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남이 나를 옳다고 하든지 그러다고 하든지 마음에 끄달리지 마라.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남이 나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런 평가에 마음을 움직이지 마라. 그런 평가에 마음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화가 났다가 즐거웠다가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지 마라. 남이 뭐라고 하든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라. 이게 마음 움직이지 않기를 산과 같이 한다. 산은 누가 뭐라고 하든 뭐 바람이 분다고 산이 움직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신경 꺼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을 넓게 쓰기를 허공같이 하라는 말은 또 그 다음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분별해서 참견하지 마라. 앞에는 남이 내한테 잘하네 못하네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두 번째 마음을 허공같이 한다는 말은 내가 남에 대해서 쟤 또 저러네 이제 이런 생각 있잖아요. 쟤는 꼭 밥 먹을 때마다 저렇게 소리를 내요 뭐 이런, 그건 분별심이잖아요. 내가 남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런 마음을 내지 마라. 이것이 마음을 넓게 쓰는 겁니다. 마음을 넓게 쓰는 게 뭡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난 놈 못난 놈, 똑똑한 놈 멍청한 놈, 착한 놈 못된 놈 상관없이 다 품는 게 마음이 넓은 거잖아요. 그거 다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꼬라지 진상을 피우더라도 아 쟤는 저런 애구나 그래야 그걸 봤지. 속으로는 때리 죽일 것 같은데 겉으로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가선이고 가식이고 미선이죠. 이게 마음을 허공과 같이 쓰는 겁니다. 내가 남에 대해서 분별하지 마라. 남이 나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듯이 나도 남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혜로 불법 생각하기를 해와 달같이 한다. 아, 이 해와 달같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비유를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뭔가 이렇게 산과 같이 한다, 뭐 허공과 같이 한다, 해와 달같이 한다 듣는 순간은 야 멋있다 표현이 가슴이 확 와닿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정확한 뜻이 잘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해와 달같이 한다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생각이 한 걸음 앞으로 딱 나가는 게 잘 안 되죠. 해와 달같이 한다는 말은 하늘에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근데 하늘에 해가 뜨면 환하게 모든 게 잘 보이잖아.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서 명명백백하게 잘 보이게 해주는 게 바로 지혜죠. 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도 없는 금음달에, 금음에는 뭐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근데 보름달이 휘영청 뜨면 해만큼은 아니지만 다 이게 뭔지 우리가 구별은 할 수 있잖아요. 해와 달은 그만큼 환하고 밝게 빛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부처님 법도 결국은 해와 달처럼 우리가 저게 뭔지 허리멍텅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명쾌하게 아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당하든지 좋지 아니한 일을 당하든지 마음을 평안히 하며 무심히 가졌어요. 여기서 이제 마음을 평안히 하는 것, 무심히 하는 것이 마치 마음을 해와 달처럼 하는 거다. 왜냐? 내가 지금 화가 났다. 화가 났어요. 방금 전에 카메라가 이제 밖에 있어가지고 계속 뒤통수로 찬바람 때리 부는데 그냥 저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죠? 문 닫으면 카메라가 또 찍지를 못하니까 이게 짜증이 막 나는 거야. 그러면은 주변 상황이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오로지 내 머릿속에 뭔 생각만 해요. 저 카메라 저거 빨리 넣어야 되는데 저 카메라 저이 생각만 하면은 다른 게 안 보여.
제대로 못 봅니다. 이것은 마치 해가 뭐에 가린 것 같다? 예? 그렇지. 해가 구름에 가린 것처럼 날이 흐려가지고 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구름이라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짜증, 내지는 뭐 분노까지는 아니고 분노, 잡생각, 내지는 불안감,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해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가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어떤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 좋은 일을 당하면 기분이 좋아서 딴 생각을 못하고, 나쁜 일을 당하면 힘들어서 세상을 제대로 못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해와 달처럼 평안하게 무심하게 해야 내 마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잘 볼 수 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무심해야, 동요하지 않아야 해와 달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서 잘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앞에 비유를 들고 그 뒤에 그 비유가 뜻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글을 쓰다 이렇게 못 써요. 근데 이제 경어 스님 같이 깨치신 분은 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이 앞뒤가 맞고 이어지고 다 하는 겁니다. 마음을 평안히 가져서 남 봄에 숙맥같이 지내고 병신같이 지내고 벙어리같이 소경같이 기먹은 사람같이 어린아이같이 지내면 마음의 절로 망상이 없어지느니라. 이제 앞에 이렇게 해를 가리는 구름 같은 게 이제 망상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구름 같은 망상을 걷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무심하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숙맥같이 지내고, 숙맥같이, 병신같이, 벙어리같이, 소경같이, 기먹은 사람같이,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살면 망상이 없어진다. 망상이 없어지면 세상 이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러면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으면 결국 그 뭡니까, 부처가 되고, 그래서 불로장생한다. 영생불멸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나왔네요. 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숙맥처럼 지내고, 병신같이 지내고, 기먹거리같이 지내고, 나오잖아요. 이게. 소경같이 지내면 다 부처돼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기먹거리가 되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애는 어떻게 키우고 회사 나가서 돈은 어떻게 벌고, 그죠? 그럼 이 말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곧이곧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뭐 나는 그럼 지금부터 벙어리처럼 살 거야, 속에서는 뭐 그냥 부글부글 끓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멈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멈추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 뭐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뭐 내 자신을 성찰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관광과 여행의 차이를 알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관광과 여행의 차이. 관광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를 간다. 프랑스 파리에 간다. 그러면 오늘은 몇 군데 딱딱딱 가고, 뭐 에펠탑 보고, 루브르 박물관 보고,
파리에 뭐 유명한 게뭐 있습니까? 유명한 데 시간대 쫙 짜가지고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쫙 따라서 찍고, 식당은 어디 어디가 맛있고, 그거 이제 그대로 딱 무슨 그 뭡니까? 도장 깨기 하듯이. 도장 깨기가 그거잖아요. 그 자기가 어떤 무술 수련을 해가지고 유명하다는 어떤 그 뭡니까? 수련관. 도장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최고 그 무술 제일 높은 사람하고 이제 1대1로 시합을 하잖아요. 그 무협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이다이로 지가 이제 도장 그 위에 현판 딱 있으면은 현판을 갖다가 막 날아가지고 탁 쪼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던 그 관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너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다 비껴라. 내가 상대하겠다. 둘이서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장 깨고 그 다음 도장 가가지고 또 대장 깨고 그래서 이제 중원을 평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도장 깨기란 말이야. 도장 깨기를 하듯이 그 관광지를 확 돌아다니는 거야. 갔다 와서, 아, 나 파리 갔다 와서, 너 그럼 에펠탑 가봤냐? 가봤지. 루브르 박물관 가봤지. 뭐 먹어봤어? 먹어봤지. 나다 해봤어. 나다 갔다 왔어. 관광은 이런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딱 세우는 거예요. 3박 4일 안에 프랑스의 유명한 관광지를 내가 다 선점한다. 프랑스의 맛있는 요리는 내가 다 먹어본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내가 목표를 이루는 거죠. 성취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우리는 관광을 이렇게 합니다. 가이드 따라서 에펠탑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루브르 박물관 갔다가, 어디 식당 가면은 미리 다 예약 다 해놓고, 저는 뭐 파리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다 예약해놓고 우리는 가서 딱 먹기만 하면 돼. 그럼 바로 또 앞에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다음 코스로 또 버스 타고 가고 이게 관광이에요. 관광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갖출 걸 갖추고 그래서 목표를 그 성취하면서 따르는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그럼 결국은 그 목표는 이제 내 것이 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은 밖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저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내 것이다. 저 목표를 내가 달성하겠다. 이렇게 사는 게 마음이 밖으로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는 삶입니다, 이게. 그럼 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여행은 다른 겁니다. 관광은 주로 이제 여러 사람이 패키지로 많이 가죠. 그리고 앞에 가이드가 있고, 막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데 여행은 그게 아니죠. 뭐 대부분의 경우는 혼자 갑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막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있으면서 그냥 주구장창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원래 이 여행객은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 동네가 아니니까. 그럼 이제 뭐 느지막이 밥 먹고 나서 뭐 어디, 오늘은 뭐 무슨 공원이 좋다는데, 공원에 한번 가볼까? 공원에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사람들 노는 걸 이제 구경하는 거지. 왜? 자기는 거기서는 객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죠? 자기는 완전히 제3자고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몇 시간 동안 공원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노나, 공원이 어떻게 생겼나, 그냥 열심히 구경하다가, 뭐 쉬었다가, 그렇게 하루 보내고, 그 다음날은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하루 그냥 관찰자의 입장으로 구경하고, 보고, 돌아오는 거지. 이게 여행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이방인이에요. 낯선 사람이고 그 환경은 나에게 익숙한 환경이 아니고 낯선 환경이.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핸드폰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왜 다들 손에 저런 걸 들고 다니니까 신기하네. 이 동네는 보도블록이 너무 깨끗한데, 뭐, 자기는 처음 와보는데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관찰자가 되는 거고,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낯선 장소에서 관찰자가 되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여행입니다. 이것이 관광과 여행의 차이예요. 앞에 말한 관광은 마음이 대상을 정하고, 그 목표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뭐 목표든,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계속 달려갑니다. 그죠? 근데 여행은 그게 아니죠. 그냥 바라보기만 하죠. 내가 뭔지 모르니까 저게. 그냥 관찰만 하는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 다 상황이 나에게는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관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숙맥같이 지내고 병신같이 지내고 벙어리같이 소경같이 기먹은 사람같이 지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낯선 장소, 전혀 모르는 장소에 내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관찰하는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말 그대로 바보 병신처럼 보일 거예요. 얘가 멍해가지고, 그죠? 또 외국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 귀머거리가 따로 없죠. 또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벙어리나 다름없지. 그죠? 그리고 숙맥이라는 말이 뭡니까? 숙맥이라는 것은 콩숙자와 보리맥자야. 콩과 보리도 분간하지 못하는 멍청한 인간은 숙맥이다. 우리가 이제 숙맥 같은 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숙맥이라는 말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뭐 하여튼 약간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원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콩과 보리도 분간 못하는 바보, 멍청이. 이게 이제 숙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처음 와보는 데고 전혀 낯선 데니까 밥을 먹으려고 아니지. 밥을 먹고 싶은데 이게 식당인지 저게 식당인지도 몰라. 여기가 뭔가 식당 같이 생겼는데 파는 게 뭔지도 모르죠. 왜냐 글씨를 모르니까. 근데 이게 친절하게 막 그림 음식을 그림으로 막 요리를 그려놓으면 보고 들어가겠는데 안 그런 데도 많거든. 그죠? 그러니까 숙맥이 따로 없죠. 이게 식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설령 들어가서 먹을 게 나왔는데, 어떻게 먹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멍하니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숙맥이 따로 없고, 병신이 따로 없고, 그러잖아. 벙어리가 따로 없고, 소경이 따로 없고, 귀머거리가 따로 없습니다. 관찰자의 입장에서 내 주변 환경이 낯설게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살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내가 산다는 말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멈추고 그 마음을 안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로지 관찰하는 그 자체에 마음이 집중되는 겁니다. 관찰하는 내 자신. 저게 뭐지? 이거는 뭐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라고 그냥 관찰하는 그 자체에 내 마음이 오롯하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찰자의, 관찰자 모드라고 할수 있죠. 이런 모드가 될 때, 비로소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망상들이 없어진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게 또 수행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비유를 들었습니다. 관광과 여행의 차이를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면, 아,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느낌이 올 겁니다. 내가 잘 감이 안 온다. 그러면 혼자서 여행을 가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바로 압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일본의 와카야마라는 관광객도 별로 안 가는 도시를 그냥 갔어요. 휴가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뭘잘 모르니까. 여기가 어떤 도시인지도 모르고. 인구 한 30만 정도 되던, 우리로 치면 순천 정도. 거기는 관광을 주로 하는 도시가 아니니까 관광객들이 많지도 않고, 또뭐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데도 별로 없고, 내가 뭐 일본어를 할줄 알면 대화가 되는데, 일본어도 모르고, 일본어 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완전히 사람 귀머거리고 소공이 그냥 병신 한 3, 4일을 혼자서 그냥,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옆에서 무슨 우리로 치면은 백화점 뭐 7층 이런 데 올라가면 그뭐쫙 식당가 있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옆에서 여자애들이 엄청 떠드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니까 나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뭔 소린지 알면 먹으면서 좀 짜증이 날거 아니에요. 계속 신경이 그쪽으로 막 가니까. 근데 뭔 소린지 모르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백색 소음 같이. 이제, 식당 이야기도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한 겁니다. 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식당인지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진짜로. 그림이라도 붙여놓으면 그림이라도 보고 뭐 대충 들어가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자도 좀 아는 한자를 써놓으면, 뭐, 면이라든가, 뭐, 들어가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사진으로 볼 때는 뭐, 라면집은 라면 써놓고, 우동 써놨던데, 그 동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들어가는 데가 뭐, 백화점 7층 이런데, 이제, 그런 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나마 좀, 이렇게 좀, 감이 있는 대로만 다니고 가서 먹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관광과 여행의 차이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혼자서 낯선 곳에 한번 딱 가면 진짜 자동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됩니다. 주변 상황이 눈에 안 들어오고 저게 뭔가 한참 쳐다보고 그렇게 수행은 하는 거다. 그 비율을 잘 생각해 보시면 못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에 관음제일에는 다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관음제일까지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 주 목요일 날이 6월 9일인데요. 이 화엔거 자비도량 참법을 시작을 합니다. 자비도량 참법을, 원래 자비도량 참법이 10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10번을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뭡니까, 출가 제일날, 그때 해가지고 쫙 열흘 동안 이렇게 매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해제하는 날 회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9일이 입제하는 날이고 일주일씩 해서 8월 11일 날 회향을 하고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매주 요번 주부터 해서 매주 오후 2시에 자비도량 참법을 한다. 여러분들 꼭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죠. 그건 이제 당연히 해야지. 예. 차량 운영은 당연히 할 거고요. 동참금은 없고, 이거는 이제 뭐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책이 이제 그게 18,000원짜리예요. 책은 이제 종무소에 책이 있으니까 책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길따라 질따라를 갑니다. 가는데 뭐 하여튼 현재까지 11명밖에 접수가 안 됐다네. 근데 내가 해설한다니까 더안 가네요,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6월 15일 날, 요번에는 군산으로 가는데요. 군산에 이제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일제식, 일본식 사찰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동국사라고, 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식 가옥을 이제 우리가 가서 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달에는 진주를 갔잖아요. 진주에서 이제 그 임진왜란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요번에는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제 군산에 가서 보고 올 겁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